드라마 살짝을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더운 여름에도 이제 문을 닫고 에어컨도 끄고 저희가 그 뜨거운 그 열기 앞에서 방화라 해야 되나요? 그런 것들 막 저으면서 하는 촬영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그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 다 함께 있고 거기다 불을 켜놓고 막 이렇게 적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더위와 싸우셨군요. 네, 이태원 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즌 1에서 1학년에서 지금 3학년이 되셨어요. 네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현실에서도 못한 졸업을 아 여기선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, 너무 재밌게 일단 촬영을 했고요. 시즌 1 때는 정말 1학년처럼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어떻게 잘 모르는 것도 많았어요. 토마토에 대한 것도 몰랐지만 시즌 이제 2 때는 3학년이 됐고 실제로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 농수산대학교 학생인 것처럼 이렇게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3학년이 된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또 이런 종부산학교 시즌이 또 나온다면은 그렇게라도 졸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. 네. 아, 시즌 3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?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?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. 시즌 3. 네, 저한테는 좀 정말 휴게소처럼 지칠 때 들렸다가는 힐링 되잖아요. 그것처럼 굉장히 이 농문사관학교라면서 좀 많이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. 제일 많이 웃었고 힐링도 많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평상시에 그냥 시켜먹는 맥주라든지 뭐 시즌 1때 토마토였다던가 저희가 아는 농업 기술들 그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 그냥 먹기만 했지만 이 드라마 하면서 좀 더 소중함에 대해서 알게 됐고 좀 더 계속 배우는 재미도 있었어요.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제게 제 인생 한 그 단락에 좀 많이 힐링과 활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